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유정입니다. 제 1회 KLB 광림방송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찬양대회를 지금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각각 모습으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가장 큰 기업으로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요 주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꿈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KLB 광림방송이 주최하는 어린이 찬양대회는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찬양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그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영광을 돌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한 찬양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 박수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린이는요, 참가 번호 1번 김재성 어린이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아주 늠름하고 씩씩하고 너무나 남자 맞죠? 네. 예, 마이크를 너무나 이뻐서 마이크를 좀 예 들었습니다. 김재성 어린이가 준비한 찬양은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 주 찬양 화이팅. 잠깐만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야, 이 정말 눈 감고 들으면요, 이 매혹의 목소리. 하, 앞으로 꿈이 뭐예요? 선생님. 예, 이 남자 선생님께서 공부하는 아이들 지치면 이렇게 얘들아 노래하자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워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김재성 어린이의 이 경력을 보니까요 대단합니다. 콩크루 최우 수상을 이렇게 많이나 탔는데 누구를 닮아서 노래를 잘하게 됐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는 아들이 아빠를 닮았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알고 있어요 아빠가? 그럼 들은 듯이는 엄마는 섭섭하시겠네. 그럼 엄마는 뭐 닮았어요? 외모? 아, 그렇군요. 골고루 닮으셨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린이 찬양대회 심사위원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먼저, 솔리스트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인 시더스콰이어 단장이신, 예, 정광지 지휘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바리톤 임성준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박선희님도 함께 심사위원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장 멋쟁이시죠?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우리 멋진 담임 목사님 김정석 목사님이십니다. 예. 이 다들 바쁜 와중에도요, 이게 정말 이 광림의 아이들을 이렇게 심사해 주러 오신 분들,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자, 다음 두 번째 찬양을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중창팀이네요. 예, 참가번호 2번, 김하영, 김하윤 어린입니다. 큰 박수. 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님을 뒀을 때 이렇게 그냥 자매가 다 이쁘면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노래까지 잘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지요. 바로 이 자매가 준비한 찬양은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곡입니다. 큰 박수로 예 맞이해 주세요. 다양아, 하영아, 우리 연습한 만큼 오늘 열심히 잘하자. 파이팅! 멋진 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아 잘해. 화이팅!
우리 조수아 어린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수아 어린이는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피아니스트. 야, 그렇다면 이 피아니스트가 노래도 잘하는 성악가의 기질이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바라겠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자, 세 명의 어린이들의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을 여기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김재성 어린이요. 예선 때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처음 순서, 두 번 다 처음 순서네요. 처음 순서인데도 떨지 않고 아주 당당하고 예쁘게 잘한 것 같고 목소리가 아주 예쁘고 아주 고운 소리를 가졌어요. 근데 특히 고음에서 뻗어나가는 소리가 참 예쁘고 그 박자의 길이를 충분히 잘 끝까지 유지해주는 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자, 두 번째 김하영, 김하윤 어린이요. 언니하고 동생이 서로 손잡고 노래하는 거 되게 보기 좋고 예뻤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가 굉장히 간단한 곡인데 편곡을 해서 되게 이쁘게 잘했는데 이중창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서로 블렌딩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끄는 소리 같은 거 혼자서 한 파트만 끌어주고 한 파트는 놀고 있었잖아요. 쉬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같이 소리를 조화를 이루어서 소리의 빛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조수아 어린이. 2학년이든 너무 어려운 노래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려운 곡인데도 고학년 같이 아주 차분하게 잘했어요. 근데 좀 중간에서 약간 걸렸죠. 고음에서 걸려도 자신 있게 끝까지 그냥 던져버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려서 그런지 주춤해서 끝 처리를 조금 미비하게 했는데 자 앞으로도 걸리는 것, 실수하는 것, 틀리는 것 있어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크게 그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광림 남교회에서 참가한 어린이입니다. 이름부터 찬양을 사랑하는 느낌이 팍 오는 것 같은데요. 김찬주 어린인데요. 나와주시고요. 부르실 곡은요 이 세상 어딜 가든지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리게 찬양 잘해 알았지? 네. 우리 모두 화이팅 할까?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아주 끝까지 불러주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김찬주 어린인데요. 아까 나오기 전에 이름이 좀 특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주님을 찬양하라. 와, 누가 지어줬어요?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광림방송 주최하는 어린이 찬양대회에 나오게 됐어요? 네. 자, 예. 노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어린이 한번 만나볼까요? 조세리 어린이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준비한 찬양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찬양대회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성악을 좋아해서. 아, 그러면 앞으로의 꿈이 성악가예요? 네. 예, 몇 학년이에요 지금? 4학년이요. 4학년. 어떤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조수미 같은 성악가. 조수미 언니 같은 성악가. 예, 될 것 같죠 여러분? 예, 일단 그러면 노래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찬양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세리야, 열심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번에는요, 임재백 어린이, 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용인 백현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3반 임재백입니다. 와, 이렇게 말도 잘하고요.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피아니스트요. 피아니스트. 오, 여태까지 그 아이들 보니까 피아니스트의 꿈을 많이 가졌는데, 이 피아니스트는 필수 조건이 또 노래를 잘해야 되나 봅니다. 자, 이 임재백 어린이가 불러줄 노래는요?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요. 예,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백이 별이 사랑하는 엄마 아들 딸 오늘 찬양 예쁘게 하고 하나님께 열리 돌리자. 사랑해. 파이팅!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이전부터 날 택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그대도 믿음을 주셨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 노래를 너무나 잘하죠? 2학년인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에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무도 안 닮았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불렀어요. 네, 인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여섯 명의 아이들의 그 찬양을 다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5번, 6번, 김찬주, 조세리, 임재백 어린이의 찬양을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중간 심사평을 또 들어봐야겠죠? 우선 김찬주 어린이는 비교적 발음이 정확했고 또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고요. 보기 좋았고 그다음에 조세리 어린이 조수미 같은 성악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좋았고요. 발성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또 발음도 좋고 음정, 박자 다 좋은데 고음에서 어택이 조금 이렇게 강한 듯한 느낌. 고음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6번 임재백 어린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주 목소리 발성적으로 굉장히 소리가 잘 뻗고 또 음정 박자도 아주 좋았고요. 자세도 좋았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아주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시선이 너무 이렇게 아래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관객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관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어린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가 꿈이라고 말하는 어린인데요. 찬양은요, 갈릴리 바다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나 화이팅! 아, 벌써 끝났어요? 예, 이렇게 짧은 줄 알았으면 그냥 옆에 서 있을 걸 그랬어요. 7번 어린이, 맞죠? 예, 노유리 어린이에요. 와, 우리 조카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저희 오빠 큰딸이 노유리인데, 역시 이 노씨가 참 이뻐요. 노래 잘하죠. 이 다재다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8번인데요. 신랑 신부 같은, 예, 아주 어여쁜, 예, 두 남매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서 나오세요. 어머나,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임별. 임별이요. 임별, 그리고 또, 남자친구. 김은호. 김은호. 둘이 어떤 사이예요? 친구 사이예요.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곡이에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화이팅! 너의
잡으면 날아갈 새라, 예, 잡으면 무너질 것 같은 너무나, 아, 은호 명찰이 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 언니라고 해야지. 언니가 보니까요. 별이는 유치원생, 은호는 초등학교 1학년? 누가 나가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근데 누가 밀었어요? 엄마 아빠가? 별이가 나가? 엄마 아빠가 하자 그랬어요? 별이는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어. 별이 엄마 어디 계세요? 별이 엄마 손 들어보세요. 별이 엄마. 은호 엄마는요? 아이고, 두 분이 싸우셨죠? 나가자고. 예. 은호는 나가고 싶었어요? 은호도 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래도 얼마나 잘했는지요. 자, 은호와 별이, 예, 아주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로, 예. 자, 내려가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가 번호 9번. 황금 같은 아이, 아니면 금성 같은 아이일까요? 바로 황금성 어린인데요. 이 광림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분, 뭐 일꾼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 본인은 황금성이지만 아버님의 조남은 황자 만자 숫자요. 예, 황만수 권사님의 자제분이십니다. 아이고,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어요? 예,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역시 아버지가 쿡쿡 찔렀어요? 엄마가, 예. 엄마가 굉장히 미인이시던데. 엄마가 평소에 이런 무대에 좀 많이 나오시고 싶었나 봐요? 네. 예. 다음번에는요, 목사님 어린이 찬양대회 말고요, 어른 찬양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도록 하죠. 자, 부를 곡목은 어떤 곡이에요? 바닷물에 세수하고. 예.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자, 아자, 화이팅! 예슬아, 연습하던 대로 잘하자, 오늘. 예슬이, 화이팅! 그냥 가면 이 아줌마가 섭섭해요. 우리 조예슬 양은 언제부터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아,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마이크에다 대고요. 3학년. 3학년인데 언제부터 내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불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성악가예요. 성악가. 야, 어떤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한. 유명한데 어떤 유명한? 조수미. 아, 같은 조씨라서. 응. 조조 듀엣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또 조수미 언니가 너무 나이가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조예슬 양의 예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또 마지막 심사평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소프라노 박선희 심사님께서 심사평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7번 노유리 작가가 꿈이었던 노유리 어린이는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좋아서 기대를 막 했는데 곡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좀 긴 곡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8번 김은호 임별 어린이. 아, 유치부 친구들이 나왔는데 진짜 한편의 동화를 보는 듯한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어린이들이었는데요. 인별 어린이, 여자 어린이는 굉장히 차분하게 굉장히 잘 부른 데 비해서 은호 군은 중간에 이렇게 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노래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연주하는 선생님들 쳐다보고 집중도 안 되니까 음성도 좀 작게 나오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에 나올 때는 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 황금성 어린이는요, 굉장히 남자답고 씩씩한 외모를 가진 어린이였는데 그런 외모에 비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곱고 미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했고 태도도 좋고 마지막에 이제 뭐 발음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곡이 또 너무 좀 짧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그리고 10번 마지막으로 조예슬 어린이, 성악가가 꿈이라고 했는데, 진짜 좋은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곱고,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고음 처리도 굉장히 좋긴 했는데, 고음 부분에서 좀 더 연습을 많이 한다면은 굉장히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어린이들이 다 저기 앉아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상자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수상자를 발표하기 전에 심사총평을 듣고요. 또 시상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정석 목사님을 다시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참가한 아이들을 보시면서 또 보신 후에 소감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렇게 맑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 밑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에 쓰는데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우리 어른들에게 은혜가 됐는지 제 생각에는 우리 모든 10명의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상을 줄 만큼 아름답고 깨끗하고 해맑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장려상부터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네요. 두 팀. 4번 김찬주 어린이. 그리고 6번 임재백 어린이. 오, 장려상입니다. 자, 끝난 다음에는 또 부상도 있습니다. 잊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임재백 어린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아, 우수상. 과연 어떤 어린이가 될지. 10번 조예슬 어린이 우수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정을 보니까 얼떨떨한가 봐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자, 대상만 남기고 있습니다. 대상.
와. 대상이 되고 싶은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어떡해. 자, 대상. 제 목사님, 저는 떨려서요. 대상, 제1회 어린이 찬양대회 대상, 일본의 김재성. 1번 김재성 어린이가 대상을 탔습니다. 아, 예, 트로피와, 예, 꽃다발과,